기존 하이브리드의 이미지를 한층 개선한 렉서스 LS500H를 만났다. 플래그십 세단 LS는 렉서스에서 의미가 있는 모델이다. 토요타는 1980년대 당시 자동차 최강국인 미국에서 고급차 시장이 크게 성장해 대중차 이미지 탈피하기 위해 1989년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를 출범했다. 출범 당시 첫 모델이자 기함이 바로 LS다. 그만큼 최고의 품질, 품위와 감성 등 정성을 들인다. 시승차는 2017년 5세대 출시 이후 첫 부분 변경을 거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이 모델은 32년 이어진 렉서스 LS의 DNA인 정숙성과 안락한 승차감을 극대화했고, 예방 안전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집약해 상품성을 높였다.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적용돼 뛰어난 응답성과 강력한 구동력을 제공한다. 경쟁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그리고 제네시스 G90 등이다. 외관은 기존 모델과 비슷하다. 전면부는 GAL 플랫폼으로 넓고 낮은 저중심 차체, 크고 과감한 렉서스의 시그니처 스핀들 그릴, 날카로운 눈매일 형상이 강조된 헤드램프, 풍부한 입체감으로 표현된 범퍼와 펜더로 강인한 인상을 선사한다. 특히 헤드램프는 상단의 LED 램프, 하단의 블레이드 스킨 타입 어댑티브, 하이빔 시스템과 코너링 램프가 탑재돼 야간 시인성이 강화됐다. 램프와 테일램프 모두 방향 지시 등이 시퀀셜 타입으로 탑재돼 야간 주행 시 보다 시인성 높게 주행 방향을 안내한다. 전체적으로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플래그십다운 중후한 밸런스를 절묘하게 갖추었다. 측면부는 날렵한 느낌의 사도어 쿠페 스타일을 연출한다. 차체의 그릴에서부터 시작돼 전면에서 후면까지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벨트라인과 풍부한 캐릭터 라인을 통해 입체적이고 역동성 넘치는 사이드 실루엣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스핀들 그릴의 테마는 후면에도 적용돼 통일감을 부여한다. 후면부는 측면 벨트라인이 테일램프로 연결돼 볼륨감을 살려준다. 곳에는 크롬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범퍼 하단 중앙에 크롬 장식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실내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드라이빙 공간과 최상의 안락함을 추구한 뒷좌석 공간이 장점이다. 좌석은 운전자가 주행 중 자세 변화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12.3인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위치도 운전석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시켜 운전의 조작성을 높였다. 10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보기 쉽게 표시해주고 드라이브 모드나 설정에 따라 변화를 주어 시인성이 뛰어나다. 객관적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24인치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도 주목된다. 는 다양한 주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주행 시 빈번한 시선 이동을 최소화한다. 거의 모든 부분은 가죽으로 마감해 고급감을 높였다. 이 작업은 고도의 수공예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타쿰이라고 불리는 렉서스 장인들의 오랜 숙련된 기술과 고급 질감의 소재가 어우러져 높은 감성 품질을 만들어낸다. 모드 셀렉터 주변의 코너와 같이 굴곡이 심한 부분에도 깔끔한 가죽 마감과 스티치를 넣는 등 디테일에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다. 시트는 최고급 가죽 소재로 마감돼 있어 작자감이 뛰어나고 조절은 자동이라 편리하다. 스티어링 휠과 변속기는 그립감도 좋다. 실내 곳곳에 적용된 손바느질 느낌의 스티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층 더해준다. 운전자도 배려했다.
지압 방식의 리프레시 시트를 적용한 앞좌석은 시트백과 쿠션의 공기주머니를 팽창 또는 수축시켜 어깨부터 대퇴부까지 엄지손가락 정도의 압력 자극을 주어 장거리 여행 시 유용하다. 까지 프로그램은 각 15분간 지속되며 5단계로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 뒷좌석에 탑승객이 없는 경우 운전자의 기어 변속과 연동해 뒷좌석 시트를 자동으로 내리는 오토 리클라이닝 기능도 적용돼 룸미러에 들어오는 후방 시야를 넓게 확보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고 새롭게 GPS가 내장된 2채널 풀 HD 블랙박스와 안테나 결합형 하이패스가 기본 장착돼 편리하다. 뒷좌석에는 고해상도 LCD 모니터와 깔끔한 멀티터치 패널이 적용됐다. 뒷좌석 시트 후면에 적용된 11.6인치 고해상도 LCD 모니터는 리어 암레스트의 멀티터치 패널로 조작이 가능하다. 앞좌석과 뒷좌석의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최적의 모니터 각도로 자동 조정되는 편의성도 겸비했다. 멀티터치 패널은 오디오, 에어컨, 시트 조절, 릴렉스 기능, 선수에이드와 램프 조작이 알기 쉬운 그래픽으로 표현돼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를 지원함으로써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뒷좌석에서도 편하게 엔터테인먼트를 조작할 수 있다. 탑승객의 몸 전체가 과도하게 더워지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열 자극을 주는 워밍 릴렉세이션 시트가 적용돼 장거리 여행 시 유용하다. 차체는 전장 5,235mm, 전폭 1,900mm, 전고 1,460mm, 휠베이스 3,125mm 크기로 기존 모델과 비슷하다. 전고는 5mm, 후드와 트렁크는 각각 30mm, 40mm로 기존에 비해 낮아져 더 길고 스포티한 비율을 갖추게 됐다. 현행 모델과 비교해보면 BMW 7 시리즈는 전장이 115mm 길고 전고가 5mm 낮으며 휠베이스는 55mm 긴 크기이며 제네시스 G90은 유독 55mm 긴 휠베이스를 지녔다. 그 공간은 골프백 4개가 들어가며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다. 파워트레인은 3.5L V6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2개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가 짝을 이뤘다. 시프트 식단 자동 변속기와 풀타임 사륜 구동 시스템 AWD도 맞물려.